괜찮아. 왜? 괜찮은데? 뜨겁다고? 아, 안에서 터졌는데 뭐가? 그거 있지? 와! 일본? 한국에서 랩하는 일본 사람. 좋다. 응? 좋다. 아, 여기 공원이 막 좋고 여기가 인사. 아, 스케이트. 약간 윗잔다리 느낌인가? 사이퍼 할 것 같아요. 약간 놀이터 느낌인가? 홍대 놀이터 느낌? 옛날 느낌이지. 윗잔다리? 근데 보드 잘 탄다. 삼각공원? 확실히 일찍 닫는다, 다. 9시 반밖에 안 되는데 다 닫았어. 저번에 여기서 신발 구경 엄청 했는데 다 닫았어. 타투샵 있고. 무서워. 아, 귀여워. 그거 뭐가 무서워? TV 사야. 사. 늦었는데 얼른 가세요. 알았어. 덕분에 맛있는 거 잘 먹었어요. 내일 연락해. 안녕. 예정에 없는 일정인데 제일 많은 일정이었어요. 막돌아. 네. 역시 우리는 막 돌아다녀야지. 현지인의 그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이끌려 다니면 많은 사실을 알았네요. 많은 곳을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알았고요. 많이 다니고 이게 여러 군데 있다고 해. 이거 봐봐. 이거 아까 비쿠리 동키. 이게 맛있죠. 저 다이코쿠 드럭스토어를 다이코쿠를 한번 들어가보죠. 아직도 못 샀어요 지금. 글루토어를 인천공항은 5만원이라서 11,000원. 사이즈를 몰라 이거는. 뭔데? 대단한데. 19,000원이야 이게. 강력 파워. 아, 전자파. 전자파. 이게 19,000원이야. 와. 아예 오늘 이렇게 조금 일찍 약간 하루 일정이 뭔가 일찍 끝난 느낌? 네, 설렁설렁 이렇게. 지금 짐을 놓고 좀 편안한 복장으로 나와서 동키호테도 한번 가고. 집이 어디더라? 우리 저거 지나갔잖아. 여기네. 이거잖아. 우리의 테라스 아니야, 여기가. 406호. 지금 나갈 때 반팔 입어도 되겠다. 후드를 벗어야겠습니다. 야씨. 저희는 이제 잠시 숙소에 들러가지고 짐을 좀 벗어내고 쇼핑한 것도 좀 내려놓고. 어디야? 2층 가자. 일단 먹을 거 많은 대로. 아, 비가 오잖아. 저희 숙소 여기가 바로 앞이에요. 도톤보리가 진짜 가깝고 저희가 바로 도톤보리입니다. 편안한 추리닝으로 갈아입었죠? 뭐야, 참이슬이 여기. 아이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이유. 이러면 약간 이렇게 문이 연대가 있고 안 연대가 있고. 약간 빠져볼까요? 클럽 넵튠. 넵튠이 뭐였지? 명왕성? 명왕성이구나. 맞으면 좀 유식하다 이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 명왕성. 아, 아쉽다. 아, 명왕성 아니네. 우와, 이게 7만원이야. 뭔데? 사과 아니야? 사과네. 사과 7만원. 요 6만원. 딸기 많아. 요 일본 진짜 과일 개 비싸다니까. 금방 나와. 그런데 시간 쏟지 마. 이 풍경들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소중한 거야. 모르는 건 깔끔하게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게 여행이지. 아일랜드 느낌의 펍, 아이리쉬 펍. 아일랜드 느낌은 무슨 느낌이야? 그 스코틀랜드 같은 그런 것처럼 아니 전통 악기를 부는. 전통 악기를 부는. 이거 이렇게 있잖아. 너 이런 거 뭔지 알지? 혼 같은 거. 그런 느낌. 아, 그런 거 부는 펍이라고요? 안가.
그거 보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 데나 갔는데. 아, 여기 아까 그 신사이바시 가는 그 길이구나. 여기가 이제 아케이드 거리란 말이야. 시장? 아니, 아케이드. 시장. 아케이드. 우리는 샷다 구경해, 샷다. 어디 가는 샷다 구경 중이고, 켈빈 클라인. 우리 뭐 더 먹어야 돼? 배고파. 저기 한다, 저기 한다. 5개 400, 10개 780. 네? 꾸이 꾸이. 아, 이제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 내려가자. 아, 며칠 전에 고로 아저씨가 샌베를 먹었거든요. 이런 느낌. 아, 썰이 좀. 성공했네. 하루 안 죽었네. 하루 안 죽었죠. 어? 아, 나이 검사했죠, 일본에서도. 나는 그걸 눌렀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 나서 네. 화면에 뜨더라고. 이때 생각해서 네 눌렀지. 아, 기분 좋은 밤이에요. 사람들 다 들어가고 이제 별로 없는.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는 약간 딱딱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물컹물컹 스타일. 빨리 드세요. 딱딱한 샌베. 샌베. 한 번에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식었을 테니까 지금이 좋아요. 연기가 이렇게 나요. 잘 뜯어서 보고. 나도 갔어. 갔어. 야. 왜? 괜찮은데? 뜨겁다고? 아, 안에서 터졌는데, 뭐가? 그거 있지? 와! 간파이. 현대했다. 이거 그렇게 나온다. 아사히 수프 바. 그거 맞아. 오. 아, 문어 큼직해요. 아. 아이 좋다. 아이 좋다야. 사람 적당히. 날씨 적당히. 일단 제가 요즘에 코젤 다크를 제일 많이 먹었는데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별로예요. 삿포로 요거는 제 입맛은 아닌 걸로. 저는 맥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일단 요건 저랑 안 맞습니다. 월요일이요? 월요일 날이 좀 낫나? 네.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형 지금 과한 음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기 되게 많은 배우는 오히려 한국에서 인기 없거든. 이지아라는 배우 일본에서도 인기 많은 편이고 한국에서도 인기 엄청 많아. 막 있다고 뭔지 아는 몰라. 중간에 있다고. 그런 애들 있어. 아는 몰라. 있다고. 아, 여기 슈퍼 타마데 지금 열어 있나? 타마데 한번 가야 돼. 타마데 24시간 영업. 좋아 좋아. 타마데 가서 먹을 거를 거기서 사는 게 진짜 개짱이야. 슈퍼 타마데라는 곳이 괜찮아. 어떤 걸 먹지? 5,000원이거든 이게? 5,300원. 그거는 뉴질랜드 요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이것은 오이지라고 써있는 오이지. 어떻게 알아본 걸 그런 이마가 너무